아시아 최대 부동산 엑스포인 인천 세계 부동산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부동산 투자업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등의 다양한 홍보관이 마련됐고 부동산 컨퍼런스도 진행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부스. 가상현실 속 스노보드를 즐기는 참가자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LH 홍보관에선 드론으로 내려다본 경제자유구역을 특수환경으로 실감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부동산 부스에선 상담이 한창 진행됩니다. 아시아 최대 부동산 엑스포인 2016 인천 세계 부동산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엔 18개국 70여 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건설사, 중국 등지의 세계적인 부동산 개발회사, 대학 등 90여 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인천은 박람회를 통해 동북아 교통과 경제 중심지의 이점을 살려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우리 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인천이 세계 부동산 마켓의 플랫폼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공동 개최한 전미 부동산협회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새로운 투자 철호의 아시아를 주목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opportunity to be here and on behalf of 1.2 mill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Thank you for all you're doing to grow and nurture the relationships and to expand global business.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50여 개 부동산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인천 세계 부동산 엑스포는 오늘 3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됩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